자, 현재 스코어는 2대0. SK텔레콤 T1이 앞서가 삼성전자칸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자, 이승석 선수가 7시적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송병구 선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현재 나에 있는, 예, 그래서 벤치에서 무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음식물, 뭐 간식 섭취를 하던 모습이 보였는데, 승리를 섭취할 때가 됐습니다. 9개나 굶었어요. 사람이요, 몇 끼, 저는 한두끼 이상 굶으면 좀 이렇게 사람이 난폭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한두끼 정도. 예. 네, 근데 너무 많이 끼니를 거르고 있는 송병구 선수라서, 제가 이 송병구 선수를 알게 된게 2002년도예요. 아이고, 우리 네, 10년도 2002년부터, 넘었네.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이제 예전에도 PC방 대회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알았죠?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부터 친분을 쌓게 된 선수가 송병구 선수인데, 이렇게까지 경력이 오래된 선수는 지금까지 없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패를 한 것도 처음이고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연패라는 네. 것은. 예, 하루빨리 마음을 좀잘 추스릴 필요가 있는데, 상대 이승석 선수가 예, 팀 내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네. 아까 이제 SK텔레콤 이승석 선수가 승률 자체도 굉장히 좋고, 단지 팀내 프로토스 라인이 너무 두텁다 보니까 출전 기회 자체가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력은 정말 그 어떤 저그와 이제 겨루어봐도 손색이 없는 선수. 예, 그러다 보니까 송병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출전 경험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예, 12승 6패로 18번 나왔는데, 그런 점을 잘 이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송병구 선수는 제 기억에도 이제 아마 그게 메가웹 스테이션이었죠. 네, 그렇죠. 삼성동 코엑스몰에 있는 그 소세지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네. 보던 그 시절부터 플레이를 하던 선수예요. 근데 그런 선수가 인터뷰를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뭐 머릿속이 하얘진다라든가. 네.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 했죠. 한 번만 이기면 앞으로 경기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또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연승량은 지금 뭐 거의 최고라고 합니다, 팀내에서. 네, 그런데 경기 나가면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지, 뭐 진짜 노력 안 하고 경기를 이기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고 빠졌죠. 네, 예, 보고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상대방의 선 부화장 체제를 확인을 하고, 네, 가스 채취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제 이멀티 지역을 먼저 가보는 송병구 선수의 모습인데, 이승석 선수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제 2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저쪽 가스를 먼저 지어주면서 좀 자원 쪽에 활성화를 시켜줄 것도 한데, 지금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빠르게 저글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송병구 선수도 이쯤 되면 대충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제 이멀티에 부화장이 없네. 그러면 없네. 충분히 가스 채취를 하고 저글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충분히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상황을 좀 살펴봤던 송병구 선수, 그리고 스피드업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면 이제 저글링 등에 날개가 달리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저글링 발업이 되겠고요. 이승석 선수가 이런 출발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그 선수들이 또 하나의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80 가스를 채취하는 그 점에 좀 많이 의지를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에, 프로토스가 타이밍러쉬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에 좀 휘말리지 않기 위한 출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글링 발업을 애초에 빨리 눌러주면서 상대방의 전략적인 의도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빌드 시작이에요. 네, 송병구 선수의 초반 그 차원 간문 압박에 대한 약간 좀 염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한승혁 해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80 가스를 채취하기 때문에 무조건 노 가스 3 부화장 체제를 갈 것이다. 그럼 송병구는 충분히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차원 간문 러쉬를 할수 있으니까 저글링 발업을 최대한 빠르게 해주면서, 이거 한번 꾼 거예요, 이승석 선수가. 네. 자, 모든 걸 살펴본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황원의회를 선택을 해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우주 네. 관문가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황원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암흑 기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안될 때는 안 통했었어요, 송병구 선수가. 네. 될 때는 뭘 해도 잘 돼요. 안될 때는 정말 신중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판단을 좀 이제 느지막이 나오게 되고, 될게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송병구 선수가 정말 자신이 생각해온 그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사조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이거 좀 예. 아쉽네요. 안될 때는 이렇게 안 돼요. 딱히 대군주를 찔러본 것도 아닌데, 진짜. 황혼의회까지 보게 된다면 잡아야죠. 예.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위쪽 지역은 못 그나마 다행이에요. 봤습니다.
만약에 화군회까지 걸렸으면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멸. 예. 네. 최근에 송병구 선수가 좀 전략적인 카드를 많이 꺼내 들었을 때 약간 좀 전략적인 플레이는 약간 섬세함이 필요한데 송병구 선수가 약간 좀 그런 게 좀 많이 무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맞아, 맞아. 떨어졌죠. 네. 오늘 경기에서는 자신이 좀 준비해 온 그런 플레이를 확실하게만 해준다면 충분히 승리 따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불사조는 딱 한 기만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황혼위에서 전멸 눌려주면 공이 다 완성되고 관문 열리고 있습니다. 네. 나 인기 안 갈 거야. 예. 끝을 낼 거야. 7관. 7관문까지 7. 올인이에요. 네. 총 그럼 8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이 부족에 있는 것까지. 8. 구미역 8차관. 구미역 8차관. 7관. 네, 7관. 네. 8관? 8, 8, 8. 네, 네 8관이네요. 아, 네. 구미역 8관 올인입니다. 야 이게 통할까요? 과연 자 히즈라리스크 댄이 절 구리 절반 정도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자 송병구 선수의 아, 이 야심찬 이게 이 감 그런데 이 감시군주가 네 다 봐야 되는데 다 보겠네요. 전주 정탑이 근데 꽃이거든요. 네. 지금 바퀴도 골이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안 올라갔어요. 예 네, 이거는 그러면. 네, 물론 히드라이스크가 네, 찍히기는 했는데요. 아, 공 2업도 아니고 그냥 1업 상태에서 아예 올인이네요. 공 1업 올인이네요. 예. 네. 지야. 네, 확인을 하죠. 확인했습니다. 뒤까지 다 못 봤어요. 네. 네. 자, 이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자, 일단은 뒤에 관문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할 예정인 성경우 선수! 네, 연습 시작부터 독합니다. 타이밍은 굉장히 좋아요. 이 감시군주가 이미 보는 상태에서 모든 체제가 갖춰진 성경우이기 때문에 네. 컨트롤 해야죠. 일꾼들 네 약간 좀 많이 얻어맞았어요 방금은. 네 그리고 바퀴가 아니라 히드라라서 이승덕은 추가로 정글링을 생산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송병구 입장에서 마킬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자 정글링이 열 마리야 찍어서 절반 정도 찍어서 시간 내고 찍어서 이 타이밍에 확신이 돼야 됩니다. 이 타이밍 정글링이 나오기 전에 히드라를 두부로 꺾어줬어야 되는데 네 저글링이 잠시 후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아, 이게 막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 송병구, 네. 자신의 영혼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서 네. 네. 그런 컨트롤을 보여줘야 돼요. 좀 애벌레 펌핑 자체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섯 개의 애벌레, 일곱 개. 네. 아, 근데. 아, 히드라를 뽑은 선택이 너무 중요했네요, 이승석이. 네. 오전액도 잡힌 상태. 히드라 리스크는 진짜 관문 청정이거든요. 네. 네. 상대가 안 됩니다. 단순 관문 유닛만으로는 히드라이스크와 이게 들교환이 안 돼요. 네. 네, 그런 상황을 지금 방금 말해줬던 거였고 추적자 올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바퀴를 가는 저그에게 최적화된 빌드인데 지금은 네. 저글링 히드라이스크로 맞상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럴 때 또 히드라 가네. 그렇습니다. 안 된다. 진짜라는 생각이 들 불사조 페이커까지 한번 넣으면서 상대방의 포저트도 네. 많이 지어라라는 강요도 했었는데 했었건만 네. 네. 이승석이 어느 정도 좀 심리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마이널되지 않았고 자, 이 네. 타이밍에 승부 못 보면 이거 그래도 역장 잘 쓰면 그래도 혹시 모르는 기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송병구 네 아 예 잘 빠졌어요. 이승석 지금은 저거 진짜 잘 피한 거고요. 네 자 네. 아직 그래도 역장 한 대여섯 방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끝을 봐야 돼요 여기서. 자 사이사이 펑글빈을 정글링과 그리고 역장이 터진 상태 다시 한번 역장 네. 어떤 식으로든 역장을 환상적으로 빼면서 각격을 포용 식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걸 소호방패 지금 한번 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전면 이거 좋아요. 아, 역장으로 고독에 막고 하네. 자 이쪽 네. 역장으로 막고 앞에 각격과 좋아요. 기대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원 그리고 광전사까지 같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대로 잡아먹고 있는 송병구 선수 역장 다시 한번 찾습니다. 네. 아, 근데 이승석이 자원이 많은데 애벌레 펌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당분간 약간 좀 대극도 막히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네네네네네. 네, 지금 막 구하다 또 하나 완성됐고. 네. 자, 송병구 선수 이거 추적자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이거밴드 한번 지켜내고 다시 한번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글링들이 막무로 뜯고 있어요, 저글링들이. 네, 때마침 광전사 나오는 거 굉장히 좋고요, 송병구. 네, 광전사 앞으로 전진하면서. 네. 아, 그래도 조금씩 막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부하장 자체가 4개라서. 네. 이거 저글링과 히드라가 네. 계속해서 찍어준다면. 예, 충분히 타이밍 예,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마당 쪽에 일벌레를 지금 보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상했고 네. 히드라는 시크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깨스비브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퀴성울이 완성되어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저글링만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약간 어느새 불안한 겁니다. 예, 이게 불안 요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석이요. 아, 그 아니, 이승석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집요하게 송병호 선수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상의 히드라이크 생산 없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네, 네 저글링 막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기적의 역장이 한 번만 나와준다면 송병구 충분히 타이밍 만들어 볼 법 하거든요. 역장이야. 네. 파스기는 넷. 자, 시간 좀 안 돼요. 자, 역장 저글이 아 그런데 저글이 저글링이 진짜 너무 잘 붙었어요. 뒷정글 너무 잘 붙었네요. 저글링이 방금 붙었죠 앞에. 네. 아 이러면 힘이 많이 빠지죠. 아 예. 송병구 힘에 비칩니다. 송병구 힘에 비치고요. 히드라를 추격자로 상대해야 되는 입장. 예. 또 이제 부하장이 하나가 더 하나 팍 터지는 타이밍에 병력충원도 잘 되다 보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프로토스 플레이하는 입장이 되면 정말 애간장이 탑니다. 이게 한번 노려야 되는 그 타이밍 확실하게 밀어야 되거든요. 네. 아 이제 놓고 이제 와서야 네. 네, 탐사정을 뽑아주는 송병구 선수의 모습인데 아 지금 그나마 예, 그나마 이승석은 경력을 쥐어 짜내고 지금 한 타이밍을 노려보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송병구는 이 타이밍을 확실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자 인구수까지 반전돼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모선액이 진목을 지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모선액을 생산해서 광자가 충전을 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효력적이지 위력적이지 못하고요. 와요 올라옵니다. 이제 역습을 꾀하고 있는 이승석. 네, 네. 광자 과충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모선액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못해준 그런 송병구 선수의 모습이고 인공지어서 파괴되면 추적자 생산 안 됩니다. 네 인공지어서가 근데 파괴될 예정입니다. 히드라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브루드워 때 생각이 나네요. 예, 히드라가 앞마당에 와서 예, 프로토스의 어떤 앞마당 라인을 저지시켜주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예. 나가면 연탄밭 뭐 이런 거. 네. 자, 공지어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저걸링이 뒤쪽에서 아주 세게 참석! 네, 너무 잘 붙었어요. 숫자를 줄여나가는. 예, 예. 버티기 힘들 것 같죠, 송병구? 그렇습니다. 네, 히드라이크가 너무 많이 살았어요. 네, 모선액이라도 있었으면 광자와 충전으로 조금은 타이밍을 늦춰 공직했는데 아... 뒷걸음질 뒤에는 10연패가 있습니다. 제재! 이승석 선수의 승리, 송병구 선수는 10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송병구 선수가 불사조도 하나만 먼저 보여주면서 이승석 선수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도 좀 이제 들어가는 전략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었던 경기였는데 이승석 선수의 대처가 굉장히 깔끔했었네요. 또 이제 감시군주가 들어갔던 타이밍이 기가 막혔었죠. 그 타이밍에 완벽하게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대처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 정도 되면은 이제 화를 넘어서서 망연하게 되죠 사람이.